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몽키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아이패드 프로가 이렇게 새롭게 출시를 했고, 그리고 새롭게 아이패드 10세대가 이렇게 새롭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패드 10세대를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 아, 이번에는 어떻게 바뀔까 하면서 기다렸는데 되게 충격적인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짧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일단 아이패드 프로는 바뀐 게 요거 M1 칩에서 M2 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 세대랑 차이점은 뭐냐면 나머지는 거의 같거든요. 나머지 거의 같은데 여기 이제 미디어 엔진에서 몇몇 개 추가된 거, 그리고 동영상 촬영에서 256기가 이상부터는 그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4K 프로레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셨다는 점, 뭐 이게 아이패드 프로에서 중요한 점 같진 않지만 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 호버링 기능이라고, 그 와콤 펜슬 쓰면은 포인터가 뜨잖아요. 그런 기능이 지원하는데 약간 좀 발전시키긴 했어요. 여튼 그것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있다. 애플 펜슬 호버. 그래서 얘가 달라진 점은 세 개다. M2로 바뀌어서 성능 좀 좋아졌고, 동영상 촬영에서 이제 4K 프로레스가 256기가부터 지원이 된다. 그리고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이 된다. 요게 다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10세대. 얘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왼쪽이 10세대고요. 오른쪽이 9세대예요. 가격도 이게 달러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67만 9천원이면 이전에 가격 오르기 전에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걔랑 비교가 될 만한 가격이죠.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는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0~70만원대 포지션에선 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요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요 화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크기 똑같죠? 10.9인치예요, 둘 다. 그리고 칩셋이 맞아. 아이패드 에어 4세대랑 똑같은. 자, 여기에다 5세대를 띄워놓고 여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띄워놔야겠네요. A14 바이오닉이 들어가요. 그리고 카메라랑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이 전면 카메라도 아마 똑같은 게 들어갈 텐데 얘는 가로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노트북들처럼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이패드 프로는 세로 방향으로 돼 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 여튼 얘는 좋게 좀 돼 있어요. 가로형으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그리고 USB-C 커넥터가 들어갔다. 근데 이게 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터치 아이디 계속 들어가 있고 바로 나오네요. USB-C를 넣어놓고 애플 펜슬 1세대와 호환을 시켜놨어요. 이 뭔 말장난이지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뭔 지랄이지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플 펜슬 1세대는 라이트닝 커넥터로 충전 및 연결이 되게 해놨어요. 페어링. 여기다 USB-C 커넥터를 넣어놨다. 그럼 여기 이게 작게 각주가 돼 있죠, 이거? 밑에 가보시면 USB-C 어댑터가 있다. 그걸 사용해야 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애플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잉. 이게 첫 번째, 10세대에서 이게 첫 번째 아쉬운 점이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좀 밑으로 계속 내려가 볼게요. 이것도 살짝 아쉽다. 네, 아이패드 에어에 비해서 가로 세로가 약간 아쉽더 크기가 있습니다잉. 두께도 그렇고요. 뭐 이거는 끝나누기, 네, 그렇다고 이해를 해줍시다. 엄청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거 보이시죠? 에어 5, 에어 4는 반사 방지 코팅에다가 라미네이팅까지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도 안 돼 있어. 아직도 안 돼 있어. 아직도 요 P3까지 지원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sRGB 100% 만족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근데 요 두 개는 특히 요거 라미네이팅 처리는 좀 해줬어야지 이번에는. 와,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꼭 지금 10세대를 사야 하나, 차라리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미개봉이나 뭐 아니면은 아직도 재고 판매하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액세서리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매직 키보드 폴리오라고. 그게 아이패드 10세대한테만 쓸수 있는 전용 키보드예요. 다른 애들한테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호환이. 그런데 그 가격을 또 보시면, 자, 기존 매직 키보드가 44만 9천 원부터죠. 저도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매직 키보드 폴리오 38만 원이에요. 야, 이거 아이패드 10세대에다 이걸 산다? 100만 원이 넘어버리죠. 애플펜슬까지. 애플펜슬은 1세대를 사야 돼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10세대는 제가 볼때 나온 거 일단 한번 제품을 좀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진 않을 것 같고, 이게 한국에 출시하면 이마트나 뭐 애플스토어에 가서 제품을 한번 볼 건데, 봐서 라미네이팅 처리는 안돼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그게 괜찮다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 펜슬이 비록 1세대를 써야 하지만, 왜냐면 애플 펜슬은 솔직히 말해서 요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게 애플 펜슬이 비록 1세대여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보시면 애플 펜슬 짝퉁이죠, 짝퉁. 요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런 거. 이게 아마 아이패드 6세대 이후부터 얘가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패드 에어 4, 5 프로, 미니 6세대. 아, 무선 페어링 충전만 지원하네요. 얘는 안 되네. 요건 안 된다 치고. 아니면 그냥 요런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얘가 더 나시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거든요. 얘가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충전은 안 돼요, 얘는. 아,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자석으로 충전과 페어링까지 되는 짝퉁 펜슬이고, 요거는 그냥 붙여놔서 거치는 가능한데, 충전은 안 돼요. 충전은 이렇게 USB-C 타입 케이블을 써야 돼요. 얘가 호환되는 것 같네요. 차라리 이걸 쓰는 게 나아요. 이게 아이패드 10세대를 사셔가지고 그림 그리실 분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림으로 사실 거면은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꼭 사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패드 에어나 그냥 아이패드로는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필기용. 더군다나 얘는 라미네이팅 처리랑 그 방사방지 코팅까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용도로는 더 적합하지가 않아요. 뭐 필기용으로는 그럭저럭 쓸수 있다고 쳐도. 그러면 필기용으로 쓸때 필압 감지가 필요하냐? 굳이 필요 없거든요. 저도 그림보다는 필기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필압이 오히려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요런 짝퉁 펜슬 있잖아요? 짝퉁 펜슬은 거의 필압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울기까지는 지원을 해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런 짝퉁 펜슬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또 팁도 정품이랑 호환 되게끔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의 아이패드들이 호환이 된다면, 애플 펜슬 1세대에 지원하는 그냥 아이패드들 모델들이 호환이 된다면 아이패드 10세대도 호환이 될 거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호환이 될 거예요. 요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에 봤는데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C 타입 케이블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USB-C 커넥터로 충전하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새 최신은 이렇게 자석으로 거치도 하면서 충전도 하고 페어링도 하는 모델이 나와 있어요, 짝퉁 펜슬이. 근데 그거 말고 그 전세대 거 여기 있다. 얘가 좀 가격이 비싼데 좀 저렴한 거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라이트닝 커넥터 달린 모델도 있고 C타입 달린 모델도 있어요. 차라리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애플 펜슬 1세대보다. 케이블 따로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바로 아이패드 충전 가능하고. OTG 차징이라고 써있죠. 여기 기능들 대충 써져 있는데, 팜 리젝션 당연히 되고요, 얘네도. 기울기, 틸트도 당연히 됩니다. 이게 24,000원이에요. 네. 요거 차라리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라미네이팅 처리와 반사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실물을 직접 보기는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애플 펜슬 1세대는 그냥 버리시고, 사지 마시고, 어차피 필기용으로 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요런 짝퉁 펜슬 중에서 고르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너무 애플이 이거는 실수야, 실수. 요건 넣지 말았어야지. 이건 넣지 말았어야 돼. 요거는 정말 실수다. 요거까지 그래. 아마 또 교육용 아이패드로 이걸 또 쓰려고 이러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 요거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납득을 해볼게요. 왜냐면 교육용은 수리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처리돼 있으면, 라미네이팅이 돼 있으면 수리비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안 넣었다라고 어떻게든 납득을 해보긴 할 텐데, 애플패스 1세대? 이것도 아마 그거겠죠? 지금 교육용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애플패스 1세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패스를 또 사라, 2세대까지 또 사라 이러긴 뭐 하니까 1세대와 호환을 되게 해놨을 텐데, 그럴 거면 둘 다 호환을 되게 해놨던가. 아, 요거는 좀 실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제가 그냥 오늘 보고 아침에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만들었는데요, 제 영상 그렇게 많이 보실 분도 없을 거고 해서 퀄리티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대충해서 올릴게요. 이런 저퀄리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